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녀왔구나. 수고 많았어. 하지만 생체 전압의 코어를 파괴하는 데에는 실패한 모양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적들의 방어가 견고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검은 양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생체 전함을 안전하게 추락시키기 위해서는 차원정의 몸에 있는 코어를 파괴해야 해.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 충격으로 생체 전함을 공격하면 커다란 폭발이 일어날 거야. 램스키퍼 역시 유폭에 휘말리고 말겠지. 하지만 적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어를 중점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 골치가 아프네요. 어떻게 방어선을 뚫을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 마. 나와 트레이너 씨가 작전을 하나 세웠으니까. 현재 코어를 방어하고 있는 차원종은 생체 전함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패러사이트 타입의 차원종이야. 이들은 생체 전함의 몸과 두뇌에 파고들어서 생체 전함의 움직임을 제어해. 그리고 그 패러사이트들을 제어하는 건 마더라고 하는 특수개체야. 이 마더 패러사이트의 통제력을 빼앗으면 적의 방어 태세를 분산시킬 수 있게 돼. 마더 패러사이트는 생체 전함의 두뇌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지. 그 특수한 경우란 생체 전함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를 말해. 그런 경우에는 마더도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지. 그래서 저격을 통해 생체 전함의 눈을 공격할 예정이야. 하지만 이런 악천 후에 비행 중인 전함에서 차원종의 눈을 노리고 저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이런 게 가능한 건 성훈이 경정님 뿐이야. 성훈이 경정님이 램스키퍼의 갑판 위에 곧 자리를 잡으실 거야. 그리고 위상 관통탄으로 적의 눈을 공격하실 거고. 너는 적들을 상대해줘. 그래서 적들이 송은이 경정님의 저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돕도록 하지. 깜짝이야. 트레이너 씨? 직접 나가실 건가요? 쇼국에서 겨우 허가가 나왔어. 내가 나가서 적을 상대해도 좋다고 하더군. 이래서야 누가 함장인지 알 수 없군. 어쨌든 잘 부탁한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아저씨 무지 강하다고 들었어요. 적들을 뻥뻥 날려주세요. 그럴 예정이다. 하지만 너도 놀고 있지만은 마라. 자, 그럼 출격하도록 하지. 앞장을 서라.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